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순현마입니다. 저는 오늘 닭다리살을 가지고요. 매콤 달콤한 닭강정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닭다리살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 주었고요. 튀김가루 준비했고요. 마늘, 그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케첩, 황설탕, 진간장, 물엿 준비했고요. 예, 소스 재료를 준비를 모두 해 두었습니다. 닭 400g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 두었어요. 먹기 좋게 닭을 자른 후 소금, 후추를 넣고 주물러서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밑간을 해주겠어요. 우유 3분의 2컵을 넣고 20분 동안 재워두겠어요. 일회용 견과류가 있어서 저는 다져서 넣어주겠어요. 땅콩이나 아몬드가 있으면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튀김가루 한 컵을 넣고 섞어주겠어요. 일회용 봉투에 튀김가루를 넣고 반죽된 닭을 넣은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겠어요. 닭고기를 넣고 떠오르면은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건져낸 후에 기름에 찌꺼기를 걷어낸 후 2차로 한번더 튀기겠습니다. 간장 2스푼, 케첩 3스푼, 설탕 3스푼, 마늘 1스푼, 물엿 4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1큰술 반을 모두 섞은 후에 중불로 살짝 끓여주겠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꺼주겠어요. 닭에 양념을 묻힌 후 견과류를 넣고 한번더 버무려 주겠어요. 맛있는 닭강정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